네, 안녕하십니까. 원양동아 원장입니다. 아, 지금 아기가 여자아이고 5살이군요. 발병이 12월 4일날 발병을 했으면 지금 1월 10일이니까 한 달이 넘었네요. 일단 증상들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 같고, 12월 20일부터 또 어린이집도 보내고 있는데 뭐 괜찮으면 일단 뭐 안정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또 이제 감기에 걸려서 항생제도 복용을 했고, 11일날 2차 소변 검사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으면, 그 당시에도 이제 11일날 소변 검사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네요. 어머니 질문은, 지금 이제 12월 4일 발병을 했으니까 이제 괜찮으면 이제 안정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보통 평균 한 6주 정도, 이렇게 발병 기간을 갖는데요. 어떤 아이들은 보다 짧게 가볍게 앓고 넘어가는 애들이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3개월 이상, 또 6개월 이상 심각한 문제를 보이는 애들도 있고, 실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치유가 되기도 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아이는 잘 낫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잦은 감기에 걸린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면역력에 문제가 있다는 거고, 또 그때마다 항생제나 해열제로 치료를 하고 있는 것도 아이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는데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축농증, 양방에서는 항생제 치료를 많이 하는데 이 또한 한방적으로 충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완치라고 장담은 하지 못하지만 증상이 굉장히 가볍도록,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치료가 가능하죠. 당연히 축농증 있으면 코막힘 때문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설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성장장애도 문제가 생기고 집중력에도 문제가 생기죠. 그래, 어머니, 소변검사 결과를 가지고 오셔도 되고, 지금 오셔도 병원에서 이제 연구용으로 소변검사를 하고 있으니까 한의원에서도 여기서도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 이런저런 걱정이 많으셨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증상이 사라진 건 다행이지만, 향후 재발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자체는 전체적인 면역력, 항병력을 키워서 감기도 잘 걸리지 않고, 밥도 잘 먹고, 성장 상태도 좋고, 발육 상태도 좋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것이죠. 그럼 어머니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